안녕하세요,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보미 씨가 놀러 왔었잖아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던져줘서 투표도 진행을 해보는, 그래서 결국 제가 완승을 했죠. 보미 씨를 이렇게 발라버렸는데 오늘도 제가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창작물이기도 하고 거기 나가서 함께 하기도 했었죠. 여보세요? 제가 정말 팬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박수. 아, 짧은 대본에 전국역의 준규 씨, 준역의 준 씨죠? 네, 네, 맞습니다. 준 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은 대본에서 전국역을 맡고 있는 남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분들이 역에 나올 줄은.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본에서 준팍 역을 맡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준규 씨. 네. 평소에 운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코어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합을 따라 해요. 아, 예. 코어 운동을 하는 건가? 네, 좋다 그래가지고. 네, 힙업. 저는 그 화장실을 못 가신 줄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아, 여기 두 분이 너무. 아니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대주주 분들이 정말 다양한 체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 아니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갖고 있는 스펙 당당하게 내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들의 스펙을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키가 170... 저는 키가 172.6이고요. 디테일하네요. 네, 2.6. 그럼 진짜라는 건데? 몸무게는 68kg.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약간 좀 부한 핏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다부진. 네네. 체격이죠. 네. 그리고요, 준 씨는? 저는 178이고요. 이게 또 아침에 재면 77이다가 또 밤에 재면 컨디션 좋을 때 79. 근데 진짜 미안한데 보통 아침에 더 크지 않나요? 아, 지금 제가 반대로 말했나 봐요. 네, 반대로 얘기했나 봐요. 아마 아침에 79고 네, 저녁에 이제 조금. 네. 줄어서 77 정도. 네. 되네. 아, 아침 키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170. 그 몸무게는 혹시 공개를 할 수 있어요? 몸무게는 한 60에서 61 왔다 갔다. 와, 엄청 마른 편이에요. 경량이네요. 식욕이 좀 없는 편이라서. 데스노트의 L 아세요? 저도 그게 별명이에요. 그래요? 네. 진짜 커피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거든요. 너 전화 이렇게 받잖아. 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왜요? 위험하니까. 제가 오늘 옷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본인들의 원래 스타일 있죠. 제가 약간 어울릴만한 걸로 변화를 한 번씩 이렇게 줘볼 거예요. 그래서 준규 씨는 평소에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 저는 아무래도 조금 다부진, 그러니까 좀. 네. 네. 엉덩이가? 네. 여기 흰둥이 화가 나 있죠. 엉덩이가 자칫한 깍꿍 하겠던데. 네. 조금 잘못 안. 맞아요. 그래서 붙는 걸 잘 안 입고 아메카지? 아메카지. 네, 쪽으로. 치노나 조금 여유 있는 핏의 옷을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지금 상의는 약간 머슬 핏으로. 아, 그거는 좀 운동을 했으니까. 요거는 약간 많이 티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거를 좀 레귤러 하거나 통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준 씨는? 저는 체형이 좀 마른 편이다 보니까. 그렇죠. 통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입어서. 그래서 체형 보완을 좀 하는. 네, 체형 보완을 좀 하는. 네. 그리고 좀 이제 어두운 색깔을 주로 입는 편이에요. 밝은 색을 많이 안 입어봤어요. 그래서 짧은 대본을 보면 준 씨가 항상 사람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셔츠 같은 걸 이렇게. 바지도 다리가 아예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팬츠들을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소지품을 넣고 다니거든요. 어디에? 바지 안에. 통 안에? 샌드위치도 넣어. 네. 본격적으로 그냥 뭐 골라서 입어볼까요? 준규 씨 먼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준규 씨가 내가 볼 때 좀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 먼저 이렇게 후다닥 해치우고. 네네. 왜냐면 준 씨는 이 체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평생 겪어온 체형이기 때문에. 네. 준규 씨의 이 머슬핏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준규 씨가 여기 있는 옷들을 자유롭게 다 써도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골라보세요. 네. 이거 약간 형이 예상이 아주 입는. 네, 색깔이에요. 예상인가. 약간. 제가 원래 입는 것만 입어가지고. 네. 보통 정국 씨는 이제 그 샌드 컬러, 베이지 컬러 아니면 카키색. 네. 그게 퍼스널 컬러여가지고 웜톤. 그래서 이런 카키톤이나 브라운톤을 많이 입으시고. 그리고 빈티지한 데님 팬츠 좀 통 있는 거 자주 입으시고. 네네, 맞아요. 한 가지 스타일만 하면 되죠? 네, 하나만. 저는 그냥 정국이라고 적혀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몇 개를 들고 가서 입어보면서 하고 와도 돼요. 저는 이 정도
스웨이드 자켓 그리고 이 검정색 상의 그냥 네. 탑 그리고 남중규라고 적혀있는 하프 슬리브 니트죠. 베스트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스타일대로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샤라롱. 제가 약간 템플스테이 하다가 막 나오신 요즘에는 스님분들 컬러가 바뀌었나요? 근데 이게 잘 어울리긴 해요.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은 이유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체형 보완을 1번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밝은 색보다는 이런 어두운 색이 다 톤이 다운된 것들 네, 어울려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준 씨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 열심히 고르시긴 했는데 롤 챔피언 고르실 때보다 훨씬 열심히 고르셨거든요. 근데 나물만 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 미디어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개량 한복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입은 네. 거거든요. 한국인의 멋을 생각하면서 숲을 보셨군요. 네. 뭘 봤다고요? 나무를 보기보다 네. 숲을 보는 패션이다. 네. 정말 숲에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보일 거예요 아마. 원래 패션이라는 게 아니 괜찮아요. 당당하게 가로수길을 걸어 다닐 수 있나요? 가로수 옆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약간 스타일링만 조금 바꾸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착장을 골라주긴 할 건데 얘가 너무 이게 지금 상의가 네. 너무 길어요. 네. 훨씬 지금 스타일이 잡혔거든요. 조금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그 전보다는 네, 그래도 템플에서 약간 이제 체육관 관장님 네. 정도. 잘한다. 죄송한데 이거 내가 잡은 게 흐트러지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옷 30에 스타일링 70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올블랙으로 입었잖아요. 요거를 살짝 이어볼게요. 어두운 톤으로 제가 한번 해서 오케이 됐어요. 자, 봐봐요. 제가 지금 골라놓은 게 있거든요. 기대된다. 기대돼. 다 됐네. 신발까지. 자 일단 신발은 이거 신으시면 네네. 되고 검정색 스키니진에 데님 자켓 페인팅 티셔츠죠.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불렀어요? 누가요? 불렀어요? 누 불렀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어때요? 아까보다는 네. 훨씬 그래도 왜 평가를 하시는 갑자기 기세등등해 주셨네. 네. 무슨 태도가 바뀌신 스타일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일단 이 자켓 뒤에 이렇게 버튼 있잖아요. 좀 쪼아줄게요. 이게 좀 더 숏하게 떨어져야 예쁘기 때문에 이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들리면서 핏이 조금 더 숏한 느낌이 들게 돼요. 그리고 팔이 좀 길죠? 네. 요 정도만 접어줍니다. 네. 요 정도만. 애플워치 맸잖아요. 네. 네. 살짝 보이게끔 네. 해서 해주고 그리고 벨트 벨트를 이렇게 즉석으로 됐죠? 자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이제 완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매줍니다. 됐어요. 모자 안 어울린다 그랬죠? 모자를 제가 어울리게 만들어줄게요. 아까는 그렇게 입고 데이트 못 나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입고는 데이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캡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대학생 같은데요, 형? 엄청 갑자기 영해졌는데? 볼캡을 썼을 때 앞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cm 차이로 진짜 달라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까만색이 다 덮고 있으면 답답해 보여. 답답해 보여서 이거를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장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한 요 정도, 요 정도 머리는 한 요정도로 스타일링 해주는 게 살짝 눌렀어요. 네. 됐죠? 자 커피 드세요 이제. 네. 오늘 수업 뭐 있으세요? 저 오늘 공강이어가지고 선배님이 봤어주신다 그래서 대학생 같지 않아요? 네, 진짜 대학생 같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요? 저기요.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게 완성본이에요. 네. 일단 맨 처음에 올 때는 템플스테이였다가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속사로 나왔죠 이제. 네, 대학생 네. 느낌으로 진짜로 형이 모자 쓴 걸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옷발이 되게 잘 받는 몸이에요. 쭉쭉 뻗은 다리여가지고 이런 피즈 팬츠가 되게 잘 어울리는 체형이에요. 아무튼 남준규 씨 스타일링은 제 나름대로는 성공. 오, 좀 어려 보이는데?